안녕하세요. 무소명 RC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차 이름은요, X-ray NT18입니다. NT, 리트로라는 차인데요. 18은 사이즈가 18분의 1한 사이즈입니다. 자, 보시면은, 타이어 있죠, 타이어. 자, 타이어는 지금 스폰지 타이어예요. 고무 타이어가 아니라 스폰지 타이어 때문에 그립이 좀 좋죠. 그 다음에 범퍼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폰지. 스폰지로 되어 있는 범퍼 뒤에는 이렇게 쇼크가 났습니다. 쇼. 자, 쇼크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인해가지고요. 쇼기 따로 뭐 쇼크타워가 있는 게 아니라 쇼크 지대의 어퍼암이라고 하죠. 어퍼암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유니버셜이 돼 있어요. 미니 유니버셜이에요. 뭐 메탈이면 좋겠는데 플라스틱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괜찮은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십자 드라이버지만 십자 이 나사들이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제품이고요. 서버는 미니 레버에 쓰는 서버 있죠. 예, 그런 서버도 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연료통도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다음에 머플러 있고요. 자, 매니폴더 머플러 일체형입니다. 매니폴더 머플러 일체형.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적어요. 자, 09급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좀 귀한 그런 거죠. 자, 리들, 자 리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 믹서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여기 믹서가 여기 있습니다. 살짝 안 보이죠? 여기 살짝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믹서, 엔진 등 달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을 이용해서 텐션이 있는데요. 스로틀 서버는 82MG를 사용했습니다. 자, M18은 뭐 플라스틱인데 얘는 메탈이에요. NT18은 메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요, 클러치가 있어요. 클러치. 자, 클러치. 클러치가 있는데, 클러치 슈가 안쪽에서 3점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디프는 차동 방식이에요. 자, 땡기, 앞으로 가면은 뒤로. 뒤로 올리면 앞으로 하는 게 차동 방식입니다. 엑스레이 마크라고 이쁘게 되네요. 자, 서버를 잠깐 그 해볼까요? 자, 검정색 바깥쪽으로 해서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끼고 그다음에 조정기로 움직여 볼게요. 자, 좌우 조정기, 좌우, 좌우 이쁘게 움직이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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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그다음에 스로틀을 자 카브레터가 열리고. 좌측 브레이크, 카브레터 열리고 브레이크. 이 양을 너무 멀리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그만 애니기 때문에 살짝 했고요. 이렇게 아까 말했지 살짝 공회전만 해봤는데요. 서킷은 아니지만 일반 그 동네에서 주행을 할 때는 깨끗한 노면에서 작동을 해야지 됩니다. 조그만 돌, 이 고속주행인데 조그만 돌이 튀어버리면 바로 점프하죠. 차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주행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고요. 실제적인 주행은 따로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담뱃각이죠? 저는 담배 피지 않지만, 담뱃각을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이만하다는 거. 자, 사이즈 보시겠어요? 오케이. 자,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차량. 자, NT18입니다. 엑스레이 NT18, 여러분, 추운 날에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해보십시오. 그렇지만 주행은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조립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위원님께서 조립하셨고, 저도 옆에서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제 하이 세팅을 하러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연료는 라피콘 연료 썼습니다. 25%. 연료는 라피콘을 사용했습니다. 자, 오케이. 아시아 뵙습니다. 즐거운 아이 생활 하세요. 끝.